지금 말도 끊기나 지금? 제가 이거 끄고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 이 훈련 장치는 군사 목적 전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냥 게임에 들어가면 되게 부드러운데. 해먼드 파일럿 인증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에 들어가면 되게 부드러운데. 경고. 미등록 사용자 방지. 키 입력대. 훈련 코드가 승인되었습니다. 왜 이러지? 환영합니다. 파일럿. AR 표시창을 조절하려면 각 빨간색 조명을 봐주십시오. 영상 조정 완료. 시뮬레이터 초기화 중. 스트리밍은 또 멈춘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 미치겠네. 시뮬레이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터널로 걸어가십시오. 이제 좀 낫다. 와, 진짜 720시 너무 안 걸렸다. 터널을 달려서 지나가십시오. 닫히는 문을 지나가려면 달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안 다치네. 다치지도 않구만. 장애물을 이건 뛰어넘으십시오. 좀. 더 멀리까지 가려면 전력 질주 도중 점프하십시오. 가장자리를 향해서 점프해 자세를 잡으십시오. 잘했습니다. 점프 키트는 타고난 점프 능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점프 중에도 한 번 더 슬라이드 없나? 슬라이드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두 번째 점프를 하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이중 점프에 통로 안으로 들어가시. 파일럿으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벽에서 달리게 해주는 점프 키트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벽 달리기로 틈을 지나가십시오. 나쁘진 않은데. 되게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보나 이렇게 하는 걸로 보나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맵도 맵 모델링도 다른 벽을 타고 달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동 튜토리얼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잘했습니다. 솔직히 썬더택이 잘못했지. 썬더택이 잘못했지. 잠깐만요. 아, 지금 이거 멈췄나요? 스트리밍? 스트리밍 멈췄나 이거? 단계로 진행하려면 무기를 꺼내십시오. 일단 최고 사양으로 하진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에선 되게 안 깔끔해 보여요. 근데 아, 이거 스트리밍 꺼야겠다. 이거 그냥 어쩔 수가 없네. 무기가 비어 있습니다. 새로운 탄창을 장착하십시오. 스트리밍 꺼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 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전투 시나리오에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전투 예.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 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오, 쿠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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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게임 인정합니다. 수류탄을 던져서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적들을 제거하십시오. 아우씨, 너무 많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을 작은 난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류탄 던지라고 적에게 접근해서 몹소한 나하고 공격을 하십시오. 지금 성우도 그렇고 많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리밍 지금 멈춘 거 확실한 거 같은데요, 지금. 멈춘 거 같은데. 잘했습니다.
너무 좀 바보 같아 이거.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적 타이탄 강화가 임박했습니다. 일반 화기로는 타이탄에 데미지를 주기 힘듭니다. 대타이탄 무기로 전환하십시오. 대타이탄 무기로 타이탄을 파괴하십시오. 가까이 가서 구경합니다. 이번 인증에서 사망 시뮬레이션이 해제되었습니다. 파일럿일 때 시야 화면이 붉게 표시된다면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잠시 동안 공격을 받지 않으면 체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화면에 붉은색이 사라지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타이탄을 상대하는 것은 적절한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은폐 상태로 만들어주는 은폐장은 파일럿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적 타이탄에 올라타려면 먼저 적 타이탄에 올라탔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점을 쏘십시오. 하는 것은 적절한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심화까지만 하고 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타이탄 강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을 보며 타이탄이 전장으로 그냥 V만 누르면 되는 거야. 근데 좀 뭔가 좀 아쉽다. 오, 와, 위에서 타는 것도 있네. 강화 포드로 도착하는 적을 제거하십시오. 와, 이거는 뭐 타이탄 폴 그거 고유의 타이탄 그걸 테니까 뭐. 공격 또는 타이탄 대쉬를 사용하여 적들을 제거하십시오. 개울성아. 되게 불쌍하다. 타이탄도 전투에서 보조 무기를 뛰어가는 거 봐. 이 무기는 주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발사할 수 있어 타이탄의 전투 효율을 높여줍니다. 타이탄이 로켓 셀보로 무장했습니다. 지금 로켓 셀보를 발사해 보십시오. 보조 무기를 장비해 전투에서 화력을 극대화하십시오. 최종 전투 테스트를 준비하십시오. 이거 그냥 스트리밍 꺼야 될 것 같다. 진짜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OBS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타이탄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다음 전투 준비 중.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무리 때려도 피가 회복이 돼가지고 의미가 없고 맞아야 돼. 타이탄에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쉴드가 있습니다. 뭐야? 쉴드 게이지는 화면 위쪽 중앙에 있는 내구도 위에 나타납니다. 뭐 에러 상태인 것 같아 이게. 일반적으로 뭔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해. 최고의 파일럿은 전투 중에도 타이탄의 쉴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탄의 내구도는 HUD 위쪽 중앙에 있습니다. 떨어진 알았다고. 내구도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내구도가 다 다르면 타이탄은 곧 파괴됩니다.
상태 좀 그만 좀 해라 이거. 위기 상태가 된 타이탄은 결국 이거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이동 튜토리얼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랑 수류탄 나오는 거랑 일단 전투 시뮬레이터부터는 좀 별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탈출할 때 높은 시점을 이용해 이후 유리한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뭐 대단합니다. 연출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리스폰이 만든 거 그대로 따왔다고 하면 되고. 안전을 위해 훈련 고대에서 벗어나지 말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번역을 해달라고. 내가 보기엔 저 대사 있는 거 보니까 타이탄폴에 있는 그대로 에세 쓴 것 같단 말이야. 네, 일단 여기까지 훈련이었고요. 아, 영상에 두 개가 올라갈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게임 스타트를 누르고 시작을 눌러가지고 했던 튜토리얼이랑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 튜토리얼이랑 영상이 두 개 올라갈 거고 네. 스트리밍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끊긴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전체 화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창으로 넘어가서 클릭을 하는 순간 타이탄폴 온라인이 꺼져버려요. 튕겨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네, 일단은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